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증시 3대 지수에 대한 내용과 섹터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S&P 500 상하이 10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빅6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 장중 주요 이슈 종목과 ETF 그리고 장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부양책 기대가 이끄는 장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고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우는 0.83% 상승했고, S&P 500은 0.88%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도 2.37%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상승했고 2개가 하락했는데요. 에너지가 5.43%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가 2.03% 상승 마감했고요. 반면에 유틸리티가 1.0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 이어서 경기 소비재가 0.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S&P 500 상위 10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13.4% 상승했고요. 다음으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메르선 오일, 그리고 독립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아파치,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EOG 리소시스, 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테크닙 FMC, 역시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데본 에너지, 오일필드 장비 업체인 내셔널 오일의 마코,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헬리버튼이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10개 종목 모두가 에너지 관련 기업이 랭크되었고요.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뷰티 소매 유통 업체인 얼타 뷰티가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3.45% 하락했고요. 이어서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 맥킷 액시스 홀딩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샘프라 에너지, 주택 건설 업체인 풀트 그룹, 온라인 중고차 경매 업체인 코파트, 무선 통신 인프라 리츠인 크라운 캐슬 인터내셔널, 수도 유틸리티 업체인 아메리칸 워터웍스, 전기 유틸리티 업체인 엑셀 에너지, 그리고 의류 업체인 헤인스 브랜즈가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그럼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빅6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종목들입니다. 이들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이날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애플이 0.5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통합 데이터 관리 서비스인 Azure 퍼뷰를 공개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죠. 스노우플레이크와 경쟁을 개시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0.76% 하락했고요. 5일간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매출이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하락했고요. 또 알파벳은 오늘 이날 0.11% 상승 마감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또한번 경신했고요. 페이스북은 0.76% 하락했는데요. 기술 이민자에 대한 우선 채용으로 인해서 미국인 노동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로 미 행정부가 페이스북을 제소했다는 소식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 이날도 상승했는데요. 0.95%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사의 오토파일럿과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베타 버전이 어두운 빛 포장 도로에서 사슴을 피해 주행한다는 그 영상이 공개되면서 주가에는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빅6는 장마감 후에
하지만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장중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은 13.42%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OXY이고요. 증산 합의 규모가 OPEC 플러스의 증산 합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부양책 협상에 대한 진전 기대감이 에너지 업종을 강세로 이끌었습니다. 연일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날 상위 12개 종목이 모두 에너지 업종이 차지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가 12.67%, 메르선 오일이 10.66% 등 상위 5개 에너지 종목이 모두 10% 이상 상승했고요. 장마감 후에는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뷰티 소매유통 업체죠. 얼타 뷰티는 이날 3.45%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LTA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부진한 2021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장 마감 후에 무려 3.64% 하락했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7%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했고, EPS는 27.1% 감소했지만 전망치는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8.9% 감소했지만 역시 전망치는 상회했고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에 매출이 긍정적이었지만 4분기 실적도 12에서 14% 감소할 전망이라는 발표에 따라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1개월간 얼타뷰티의 주가는 28.63% 상승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15% 하락 마감했고요.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 클라우데라가 이날 7.17%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CLDR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021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9.9%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일 장 마감 후에도 8.46% 상승했었는데요. 구독 매출이 18% 증가했고,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는데, 이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더불어서 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추가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목요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다큐사인도 5.29% 상승 마감했고요. 또한 디지털 운영 관리 솔루션 업체인 페이저 듀티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도 무려 26.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클라우데라는 장마감 후에 0.08%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할인 소매 유통 업체입니다. 빅라츠가 전일 대비 11.12% 하락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BIG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긍정적인 2020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영향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9%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 EPS는 흑자 전환하면서 역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17.8%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또한 상회했고요. 반면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4분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올리브바겐 아울렛 역시 9.8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빅라츠는 장마감 후에는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동통신 반도체 업체죠. 퀄컴이 이날 5.14%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QCOM이고요. 전일 마이크론의 대만 공장에서 2시간 정전으로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고요. 또한 세계 반도체 시장 통계기구 WSTS가 2021년 반도체 시장 매출을 6.2% 증가해서 8.4% 증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업종이 오늘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나스닥 100 상위 12개 종목 중에 11개가 반도체 업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92% 상승했고, 스카이웍스 솔루션즈가 4.5%,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4.14%, 램 리서치가 3.29% 각각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애프터마켓에서는 0.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주요 지수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입니다. iShares MSCI South Korea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WY이고요. 전일 대비 2.76% 상승했습니다. 거의 3일째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EWY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108개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000년 5월 9일에 출시되었고, 운용자산 규모는 61억 7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108개 종목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23.46%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1% 추가 상승하면서 마감했네요. 그리고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에너지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E입니다. 5.45%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ETF 역시 지금 거의 3일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27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1998년 12월 16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은 128억 달러에 이릅니다. 27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쉐브론으로 23.5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2%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또한 이날 돋보이는 ETF 중에 하나는 iShares North American Natural Resources ETF,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IGE이고요. 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ETF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88개의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01년 10월 22일에 출시되었고요. 운용자산은 3억 5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쉐브론이 차지했는데요. 10.75%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장 마감 후에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감 후에 상승했던 주요 종목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주택개선 및 건축자재 업체인 매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정규시장 대비 2.6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업체인 염 브랜지가 장마감 후 1.88% 상승했고요. 양조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브랜지가 1.22% 상승했으며, 고령자 주거시설 리츠입니다. 웰타워가 1.21%, 그리고 보험업체인 프로그레시브가 동일하게 1.21% 마감 후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주요 종목 현황을 또 살펴보면, 금융서비스 업체인 PNC 파이낸셜 서비스가 장마감 후에 1.7%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병원 서비스 업체죠. HCA 헬스케어가 1.70% 동일하게 하락 마감했고요.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콘철 리소시스가 장마감 후에 1.4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1.4% 하락했고, 소매 데이터 업체인 닐슨 홀딩스가 1.39%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